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일타강사 주민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 좀 어떠신가요? 추위는 살짝 견딜만한데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죠. 날씨만큼 안타깝게 증시도 좀 함께 흐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호흡기 관리 꼭꼭 잘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와 또 주식 관리는 저희 일타 강사 주민함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일타 강사 주민함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의 기준을 바로잡자 일타강사 주민함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좀 밝아 보이시네요. 아, 괜찮은가요? 네. 네, 화장이 좀 잘 와닿아요. 밝게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타강사 주민함입니다. 시청자분들 웃으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주식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수익을 잊어먹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수익과 손실의 그 차이가요, 정말 그 작은 오게티만큼의 그 작은 차이에서 나타나거든요. 그 오게티만큼의 차이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보냐 손실을 보냐가 결정됩니다.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가끔 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포장마차 할머니께서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났다. 그런 기사 가끔 보지 않으시는가요? 가끔, 아주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네. 포장마차 할머니께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대요. 너무 멋있으시다. 근데 네. 포장마차 할머니께서 인공위성을 만들었다. 네? 우주선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못 들어봤죠.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주식 투자로 대박을 났다라는 기사들은 가끔 봐요. 어떻게 해서 주식으로 대박을 났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네. 그분이 어떻게 투자를 하셨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매수를 하더라고요. 언제 매수를 하냐. 철저하게 삼성전자만 매매를 하시는데 폭락했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하니까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내려갔을 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일하면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뉴스에서 시장이 폭락했다 하면 이제 그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이분은요. 예. 결국 주식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 근데 그 명확한 기준이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주는 기준인 겁니다. 이거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죠.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을 공부를 할 때요. 뭐 다양한 기법이나 아니면은 막 내일 당장 급등할 그런 종목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주식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원리를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만의 기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내가 수익을 봐요. 나는 지금 잘 수익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방송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주민함의 강의를 들으면 오히려 내 수익 보는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방송 보지 말고 그 수익 나는 방법대로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나는 주식을 우선은 기준도 없어요. 네. 나만의 기준이 없고 네. 내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하고는 싶어요. 네.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주민함의 1타 강사 이 방송을 집중하세요. 저에게는 딱 두 달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달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명확한 기준으로 내가 정말 수익의 길까지 내가 이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시청자분들, 네. 이미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1월, 2월 달을 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실천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집중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미남쌤 굉장히 또 진지하시죠? 근데 그만큼 시청자분들을 진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달 동안 이 미남쌤과 함께 시간 투자해보시면 어떨까요? 주식의 원리를 알면 주식이 재밌어지고 또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 기준 우리 미남쌤과 함께 차근차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또 지난주에 시작했고 이제 막 2주 차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에서 어떤 얘기 좀 살짝 얘기해 주실 건지 살짝 들어보고 바로 시황 이야기도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오늘 네. 강의를 통해서는요. 네. 제가 우리 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주식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정말 오게티라고 말씀드렸죠. 수익을 보는 것과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차이가요. 한 끗 차이. 정말 한 끗 차이인데 네. 오늘의 방송을 듣고 이 원리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가 결정됩니다. 제 생각에는 두 달 동안 방송을 하는데 오늘 방송이 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고 이해를 하는 내가 이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정말 주식 투자의 그 전환점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될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 어렵지 않아요. 원리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시황 얘기 먼저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시황이요? 네, 시황 분석 좀 해봐야겠죠, 그래도. 네, 맞습니다. 네. 시황. 네, 시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네. 혹시 그 재밌는 일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네, 뭐죠? 네, 시청자분들. 자, 제가 차트를, 그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어떤 사진인가요? 우리 이거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바꿔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화면이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네.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만한, 네. 네, 들으면 압니다. 유명한 사람이 실제 매매를 했었던 건데, 이 차트는, 네. 누구의 차트일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네? 종목인가요? 종목이에요. 종목의 차트, 일봉 차트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매매 타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 네. 여기 위에서 여기 보이세요? 예.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쳤어요. 응? 최꼭대기에서 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워렌 버핏. 네. 2번 존 템플턴. 네. 3번 뉴턴. 한번, 우리가 흔히 알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네. 역사적 신고가에서 매수해가지고 꽉 물려서, 네. 최바닥에서 손절치고 아주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네,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 1번 워렌 버핏, 2번 전설적인 투자자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존 템플턴, 3번 뉴턴. 뉴턴도 주식을 하셨나요? 네, 뉴턴도 주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저기 다 뉴턴이라고 써 있으면 3번이라고. 아, 그러네. 아, 뭐야? 아, 그러네요. 뉴턴이라고 써져 있네. 아이고, 이거 아이고. 뉴턴이에요, 뉴턴. 네. 뉴턴이 실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아. 네. 뉴턴 다 아실 거예요. 다 그 아시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똑 떨어지는 거를 보고 발견한 사람. 네. 알죠.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뉴턴. 똑똑한 분도 정말 천재죠. 네.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정말 이제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1720년도에 네. 주식을 했습니다. 오. 그때 남해 주식이라는 걸 샀어요. 남해 주식? 네, 남해. 남해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30파운드였대요. 그리고 7년 동안 홀딩을 했습니다. 홀딩을 하고 나서 330파운드에서 매도를 했대요. 네, 괜찮네요. 어떻게 수익을 봤나요, 안 봤나요? 수익 본 거잖아요. 수익 봤잖아요. 네. 130파운드에서 샀는데 330파운드에서 매도. 두 배 이상 매도, 그 두 배 네. 이상 수익을 봤습니다. 출발은 좋았네요. 근데 그 사람이, 뉴턴이 네. 본인이 매도하고 나니까 더 올라가. 친구들이 본인보다 더 위에서 판 거예요. 아.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뉴턴 입장에선 그 똑똑한 사람도 이제 배아리가 꼴리니까 약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들이 매도를 했는데 그 위에서 삽니다. 아. 근데 그 위에서 매수를 할 때,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7년 동안 홀딩을 해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벌었음. 여기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너무 약오르죠. 배가 아프잖아요. 약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샀습니다. 아. 보이세요? 예. 여기서 매수를 할 때 네. 심지어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몰빵을 한 거예요. 오. 일명 몰빵. 너무 위험하게 네. 했네요. 자, 몰빵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내려옵니다. 저 꼭대기에서 팔았어야죠. 네, 못 팔죠. 그러니까 어디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아. 자, 결국에는 수익이 아니라 손절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뉴턴이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네. 제가 좀 전에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포장마차 할머니. 결국 그분은 본질을 알았던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난다는 그 기준, 원칙이 있었고 그걸 철저히 지키면서 수익을 내셨던 분. 근데 뉴턴이라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우리가 뭐 똑똑하다, 머리가 비상하다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손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공부를 잘하고자 하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정말 그 본질. 그 주식에 대한 원리를 아냐 모르냐의 그 차이입니다. 만약에 뉴턴이 오늘 주민한 방송을 봤다면 저는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원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네. 먼저는 시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좀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자, 이거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죠? 오늘 분봉을 보니까 야, 이거 1분봉 차트예요, 1분봉. 아, 이게 오늘 하루 우와. 1분봉 차트예요? 지금 네. 그럼 막판에 저렇게 마지막에 꼬꾸라진 음봉이 건가요? 쭉 떨어졌어요. 장대 음봉으로. 아마 이거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시장이 더 하락하는 건가? 아직도 반등 자리를 못 잡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특히 뭐 내일 CPI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막 시장 또 빠지는 건가? 이렇게 불안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상승하고 있나요? 하락하고 있나요?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마냥 하락하지는 않아요.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반등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절대 계속 빠지진 않습니다. 무조건 반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반등 자리를 잡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를 봐보세요. 이거는 나스닥 지수라는 미국 증시인데요. 네. 자, 시장이 어떻죠? 결국에는 미국 증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죠. 네. 쭉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한번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떤 자리를 만들죠? 반등하는 자리. 그렇네요. 자, 그럼 이 반등하는 자리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등할 때요? 네, 반등을 하고 올라가잖아요. 자, 지금 현재는 반등했는데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못했네요. 아직 못했죠. 네,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돌파를 하면 더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요? 그러면은 고점이 높아지는 건가요? 낮아지는 건가요? 낮아지는 거죠. 검정색 선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게 되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등을 했지만 고점을 낮추고 떨어지겠죠. 자, 이 떨어질 때 결국은 떨어지니까 전 저점을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그러면은 시장이 더 하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내 증시를 이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반등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등할 때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져 있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어딘가에선 저점이 잡히고 반등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저점을 이탈을 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더 떨어지겠다. 아, 전 저점을 이탈을 하면 네. 더 하락으로 간다. 네.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면 더 올라가는 거고 네. 떨어지면은 낮추면은 고점을 이렇게 낮춘다라고 하면은 더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돌파할지 네. 떨어질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모르죠. 누가 압니까? 그죠. 모르잖아요. 아직 일어난 게 아닌데.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나요? 아니면은 관망을 하셔야 되겠나요? 지금 관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파하면은 올라가는 거지만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나 여기서 물리는 거예요. 고점에서 물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돌파할 건지 떨어질 건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멈춘다예요. 관망한다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관망하고 보세요. 내가 오늘 매수한다고 해서 뭐 막 내 계좌가 막 화끈하게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오늘 매수하지 않은 이 돈을 밑에서 쓰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쓰냐면요. 네. 자,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여기가 고점이 되겠죠. 맞죠? 그렇죠. 여기가 고점. 자, 여기서 떨어진다 하면 자, 여기가 이제 저점이 우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돼서 떨어지면 여기가 고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매수하시냐면은 2480포인트부터,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절반부터 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스권 장세니까. 박스권 장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권이 되면 좋은데 더 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면 더 사야죠. 아. 너무 좋은 기업이 네.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합니다. 자, 뉴턴이 왜 망했나요? 급등할 때 고점에서 샀으니까 밑에서 떨어지니까 손절친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밑에서 샀으면은 결국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너무 쉽게 수익 나는데요. 시장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언제 사면 수익 날 수 있는지. 언제 사면? 자, 언제 사면 수익 나나요? 결국에는 폭락하면, 자, 여기서도 봐보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니까 사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빠지니까 사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코로나 때 산 사람들. 결국에는 이 폭락했을 때 산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 팔아도 수익이에요. 대부분 수익권이었죠, 그때 네. 당시는. 최근에도 봐보세요. 결국에는 이 떨어졌을 때, 9월달, 10월달 이때 하락했을 때 산 사람들은요. 네. 그냥 수익인 겁니다. 아무거나 사도 심지어. 뭐 좋은 기업이고 자시고가 아니라 이때는 10종목 중에 9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 그대로 돌림판에다가 다트 던져가지고 나오는 종목 사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확률이 높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수익 내기가 쉬운 장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 확인하고 밑에서 사야 되겠습니까? 밑에서 사야죠. 당연히 밑에서 사는 거예요. 네. 더 떨어져요? 더 사는 겁니다. 그걸 왜 무서워하세요? 아시겠나요? 계속 내려갈까 봐 이제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밑에서 손절 치니까 내가 파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손절 치니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아니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점에서 매수해서 떨어지니까 이 하락을 계속 나는 몸으로 지금 다 두드려 맞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손실 20%, 30%, 40% 되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밑에서 손절 치니까 그제서야 가는 거예요. 내가 파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밑에서 샀으면 내가 사자마자 수익 날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매수를 멈추고 관망하세요.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냐?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반등할 거니까. 전고점 돌파하는지. 고점을 낮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대기하세요.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시황을 말씀드리니까 그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말씀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배우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반등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면 전고점을 뚫고 가는지 아니면 고점을 낮추면서 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일타 강사 주인환 쌤과 함께 흐름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에피소드도 들었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주식의 본질을 모르면 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주식의 본질만 안다면 충분히 잘 대응하고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공부를 하고 기본을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타 강의 들어야겠죠. 오늘 강의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강의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정말 내 주식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의인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시청자분들 네. 내가 보통은 매수를 하면은 바로 수익 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세요?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들 매수하세요? 급등하는 종목? 내가 사자마자 수익 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래량 없이 계속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동성 나오고 있고 급등하는 종목 매수하시겠습니까? 후자가 아닐까요? 보통은 후자예요. 네. 후자를 왜 매수하냐? 왜 매수를 하냐면은 네. 내가 빨리 수익 나고 싶으니까. 맞아요. 내가 빨리 많이 수익 나고 싶으니까 그죠. 보통은 움직이는 종목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들, 오늘 변동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요. 네.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나왔으면 계속 이렇게 막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점이 만들어지고 하락을 할까요? 결국 고점이 만들어지면 하락하겠죠. 하락을 합니다. 네. 내가 어디가 고점이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그걸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사서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려고 해요. 내가 7,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정해놨는데 그 7,000원에 안 오고 예를 들어서 6,950원까지 상승하고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애매하죠? 네. 정답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디가 고점일 거야? 내가 파는 자리가 고점일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빨리 수익 나고 싶으니까 그거 삽니다. 상승을 할 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거든요.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레 겁먹으니까 하락하는 거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아예 냅두거나 아니면 손절을 쳐요. 손절 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락했으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주식이나 다 똑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심지어 네.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예요. 심지어 삼성전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넓게 펼쳐서 보니까 결국에는 다 상승했으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했으면 하락을 한다라는 게 보여요. 상승하니까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겠어요? 저점에서요. 하락을 했을 때 사야 되겠죠. 네. 상승을 할 때가 아니라.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평단 한번 봐보세요. 고점에 많이 내가 계시죠? 종목들을 산 거, 그 계좌 그 종목들의 평단을 한번 봐보세요. 다 어딘가. 다 여기예요. 다 여기입니다. 다 여기예요. 다 여기입니다. 네. 실제 확인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3년, 4년, 5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주구장창 홀딩합니다. 홀딩하다가 올라오면 그제서야 이제 그때까지 기다렸으니까 이제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본전 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매도 안 하고 계속 그냥 홀딩해요. 이제부터 가는구나 하고 근데 매번 여기서 더 가면 좋겠지만 또 이게 내가 산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또 떨어져요. 귀신같이. 뭐 그러는 종목들도 참 많고. 맞아요. 우리 저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앵커님 주식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하죠. 앵커님은 보통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네. 차트를 보면 어디서 매수하세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고 옆에서 찔려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지금 이게 동그라미 친 어느 네 개 중에 한 군데서 제가 다 썼겠죠. 그리고 몇 년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예 맞아요. 이게 시청자분들도 저 이제 기대를 하는데 다시 또 떨어지고 맞아요. 그렇게 보통 이제 네.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요. 네. 고점에서. 왜냐하면 빨리 내가 사자마자 빨리 수익 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 나오고 있을 때 사는데 그 변동성 나올 때 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결국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샀어요. 이게 다시 올라와주면 좋아. 이거는 운이 좋죠. 자, 하락하는 시간 내가 다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요. 올라올 때 이게 내 본전까지 올라와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전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네. 운 좋게 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지만 본전까지 안 올라오고 거죠?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또 기다려요. 계속 물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네. 매매는요. 수익이 나도 문제고 손실 나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수익 나면 장땡 아니냐. 주식하는 거 수익 날라고 수익 네. 보려고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건데 네. 수익 나면 장땡 아니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결과가 좋으면 끝 아니냐. 네, 결과로만 판단을 하고.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네. 다음번에 어디서 매수하시겠나요? 다음번에요? 다음번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여기서 매수하겠나요? 아니요. 하락했을 때 매수하겠나요? 아니면은 또 상승했을 때 매수하겠나요? 또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상승할 때 또 매수해요. 왜냐하면 내가 수익 봤으니까 그게 내 경험치가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수익 나네. 기다림은 오는구나, 이렇게. 아니,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도 났겠죠. 단타 하면서 막 해가지고 수익도 났겠죠. 물린 경우도 있겠지만 수익 난 경우도 있겠죠. 근데 물렸는데 이게 다시 수익으로 내가 수익으로 또 나오게 되니까 아, 결국에는 주식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첫 번째 수익 났습니다. 두 번째도 고점 신고가 매수했는데 두 번째도 운 좋게 수익 났어요. 좋습니다. 세 번째도 수익 났어요. 좋아요. 네. 자, 네 번째. 하필, 정말 하필 내가 산 주식이 이 주식이었어요. 자, 이 차트도 봐보세요. 이렇게만 봐보세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차트예요. 그냥 주구장창 상승하는 차트입니다. 야, 간다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해서 내가 여기서 딱 매수를 했네요. 네. 네 번째 때. 하필 이 네 번째 때 이 종목을 샀는데 내가 여기서 사서 물렸어요, 만약에. 자, 어떻게 되나요? 불과 3개월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3개월 만에 손실률 50%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12만 원짜리가 불과 6개월 만에 3만 원 됐습니다. 네.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저 고점 다시 안 온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고점 다시 오면 좋아요. 다행이겠죠. 그쵸. 본전 매도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이게 고점에 안 오면요. 내가 산 그 매수가 자리에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 내가 여기서 샀는데 하필 이 종목이 안 와요. 그러면 내가 세 번째까지 수익 봤던 거 이 한 종목으로 다 날립니다. 뉴턴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1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인가요? 2,400원이에요. 100분의 2,400원이요? 거의 1토막 수준입니다. 1억 매수했으면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서 다시 내 본전까지 온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결국에는 신고가 매수를 하고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라는 걸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승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수익 나면 장땡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수익 났어요. 그럼 그 다음 매매도 똑같이 매매합니다. 그게 운 좋게 100번 연속 수익 났어요. 근데 101번째 이런 종목 걸리면요. 그 한 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번 수익 다 잃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종목 아세요? 알죠. 모르시는 분들 없죠? 네. 자,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14만 원. 이야, 이거 어떻죠? 여기 앞에 15만 원이 있네요. 자, 이거는 쌍봉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도 7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SK 하이닉스도 70만 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매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없죠. 자, 매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앵커님? 못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이거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어떻게 지금 몇 년 동안 홀딩이죠? 20년 동안이에요.
20년이요? 네, 이때가 2000년이거든요. 지금 2024년입니다. 저 정도면은 사원인데요. 그러면 이 20년 동안 이 종목 홀딩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 본전에 올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확신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종목 평생 물리는 거예요. 내가 100번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 매수했다가 이렇게 101번째 운이 없이 101번째 이 종목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나는 이 한 종목 때문에 계좌는 복구가 안 됩니다. 이 한 종목 때문에. 자, 집중하세요. 첫 번째, 주가는 상승하면 하락을 합니다. 상승할 때 매수를 하면 수익을 보는 거,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을 봐도 문제고 손실을 보면 당연히 손실 보니까 문제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겁니다. 상승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오늘 방송부터 상승하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락하는 종목을 보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나요? 어디서 매수하나요? 이러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이 원리를 아셔라는 거예요. 아시라는 거예요. 하락하면 상승하니까 하락할 때 매수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도 알려드립니다. 주식의 원리. 두 번째, 과연 이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요? 어디까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과연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를 보면은 네, 너무 궁금해요. 자, 파워로직스라는 차트 봐보세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가 초전도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초전도체로 인해서 5,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4배 상승했습니다. 4배. 자, 이 종목이 4배를 상승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요를 여쭤볼게요.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까? 얼마에 시작했다고? 네. 5,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게 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알려드릴게요. 5,000원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네.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든 5,000원까지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작한 가격까지 다시 내려온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고점을 찍, 어이구. 차트가 꺼져버렸습니다. 네. 제가 다시 잠시 좀 키는 동안 네. 시간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상승과 하락을 이제 주식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락할 때 주식을 사기라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하거나 장대 양봉, 급등할 때 내가 그 중간쯤에서 함께 탑승해서 올라가고 싶지 이 떨어지는 거에 들어가는 용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도 고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들어간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을 많이 낸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몇 년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차트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어디에서 매수를 했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진짜 잘 들어야겠구나. 내가 정말 모르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금액이 뭐 엄청 크거나 작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 조금이라도 잃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소중한 우리의 돈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흐름들 저희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네, 자, 네. 차트를 보세요.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종목들이든 상승을 했으면 상승한 자리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네.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갔으면 마냥 상승할 수는 없어요.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고점을 찍고 내려와요. 근데 그 내려오는 게 어디까지 내려오냐? 시작한 가격까지.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네. 시젠이라는 종목을 봐보세요. 진단키트로
코로나 때 너무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이 종목도 봐보세요. 결국은 16만 원까지 상승했는데 어디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게 얼마인가요? 보입니다. 여기 가격대가 거의 한 2만 원대, 2만 원대. 네.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어디가 고점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오는 게 주식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네. 어디까지 하락하냐? 시작한 가격까지 하락한다. 내가 이 중간중간에서 매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손실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내려오는데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시작한 가격까지 내려온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애매한 자리에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고점에서 사세요? 사실 거면 다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사세요. 시작한 가격까지 내려오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시작한 가격을 어떻게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차트를 전부 처음부터 넓게 해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우와, 핵심적인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알려주세요. 네, 핵심적인 거. 차트는 네. 요만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만 봐서는 절대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없어요. 자, 차트를 넓게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현재 어디서 시작을 했구나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현재의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 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거는 제가 원하는 차트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네. 자, 이 종목이 봐보세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는 게 보이세요? 차트를 넓게 펼쳐보니까 최근에 급등을 어디서 했나요? 급등을. 급등은 거기서 최근에 급등 여기서 한 게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온다예요. 자, 지금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내려오는 중이네요. 내려오는 중이죠. 네. 지금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하는 게 의미 있나요? 없나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손실 보겠다. 난 돈 잃고 싶다. 지금 사세요. 네. 아시겠나요? 네, 안 살게요. 왜 여기서 매수를 하세요? 네, 절대 사면 안 돼요. 당연히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질 건데 내가 하이드로 리튬 또는 어떤 종목들이든 너무 사고 싶으면 차트를 넓게 펼치세요. 그리고 나서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 위치가 애매한 자리이거나 고점이면 사지 마세요. 뭐 무조건 주식은 싸게 사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100번 수익 나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101번째 수익, 내가 101번째 물려버리면요. 고점에서 물리면 그대로, 말 그대로 주식 인생 종칠 수도 있어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만 수익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이미 물이 엎질러졌어. 나는 이미 물이 엎질러졌고 내 계좌는 이미 손실이고 어떻게 손 써볼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다.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시청자분들 물 엎질렀습니다. 그거 안 닦고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냥 혼자서 알아서 마를 때까지 그냥 그거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빨리 닦아야죠. 그렇죠. 흘렸으면 바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주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패했고 아닙니다. 당연히 주식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은 실패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내가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패를 경험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대로 아는 거를 그냥 대충 배워서는 안 됩니다.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세요. 네. 그 확실하게 배우는 거를,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1타 강사라는 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우리
방송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시청자분들에게 기초부터 실전 매매하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주식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아니면 이제 주식을 입문했든 상관없습니다. 주민함은 무조건 입문자 입장에서 정말 쉽지만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함과 매일같이 소통하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 정말 내가 이번에 주식을 제대로 배워서 이 주식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갖고 오세요. 핸드폰을 갖고 오시고 노란톡이라고 있죠. 네, 맨날 이렇게 톡톡하는 거 그 노란 색깔 톡. 네. 그거를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그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아래에 주민함이라고 있습니다. 주민함. 이거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시면은 그 밑에 오픈 채팅에서 주민함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주민함 클래스방이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죠? 4848입니다, 여기. 4848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동영상 강의를 드리면서 차근차근 이제 배워가는 방법들,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올려드리는 동영상 강의 한 번에 다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는 지금 현재 제가 올려드릴 강의는요, 기초적인 거. 네. 시청자분들께서 HTS를 활용하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주식 공부는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HTS로 해야 됩니다. HTS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기능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매하는 실전 매매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이제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매주 목요일 단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오늘이네요. 오늘입니다. 공개 방송을 해드립니다. 8시에 합니다. 8시 이 방송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이에요. 두 달 따지면 8번밖에 안 되겠죠. 이 방송을 꼭 시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TV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TV방송 플러스 공개방송과 동영상 강의들을 보셔야만 확실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번에 한번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배우려는 의지와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주민함이 내가 정말 바뀌는 그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민함쌤과 함께 기초부터 실전 매매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공부하시는 동안 한 2개월 정도는 매수 멈춰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매수하는 방법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주민함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링크 보시면요. 일타 강사 주민함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가 4848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자, 일타 특강 강의 영상을 주십니다. 자, 차트 입문, 저희 HTS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강의 하는 영상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다들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영상 틀어서 밤에 공부하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해서 4848 눌러주시거나 또는 주민함이라고 검색해서 4848 눌러서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타 강사 주민함,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